세상에서 잊혀진 32곳. 이게 뭐지? 심연 속 그리스도. 와, 뭐가 되게 물속에 있는 그리스도야? 와. 나미브 사막의 유령 도시. 버려진 도마우스. 중국 베이징에 버려진 놀이공원. 남극에 가라앉은 요트 한 척. 사진이 좀 뭔가 기괴하다, 맞지? 사람의 손이 탄지 굉장히 오래된 거지. 와, 버려진 발전소랑 냉각탑이래. 야, 쩐다. 특이하네. 아이유를 한국말로 하면? 나너? 저기요, 아이유를 한국말로 하면 뭐게요? 이지은? 아니, 아이유? 넷플릭스에서 현실 오징어 게임을 했다고 주최를 한대요. 영어만 할수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 한번 해보세요. 영어 되시는 분들은 상금은 60억이고요. 넷플릭스에서 뭐 제작자 뭐 영화 제작자들한테 가가지고 뭐돈 줘갖고 찍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그냥 주최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혔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편승한 넷플릭스 자체에서 만든 실제 오징어 게임.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럼 노잼이라고? 죽이지 않는다면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죽여야 재밌다고? 무서운 말들 하네. 아우 더러워. 이런 거 보지 말자. 근데 이 손흥민 티샷이 있잖아 이거. 손흥민은 월클이고 그러니까 뭐
전에 그 조미나의 아그 저기 그 빵집 있잖아. 주얼리 조미나 베이커리. 그거 뭐 케이크랑 빵이랑 비싸다고 난리 연병들했잖아. 파는 사람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결국 망하게 만들고 사람 정신병 걸리게 만들었잖아. 근데 손흥민한테는 안 그런 이유가 뭐야? 그 잣대가 왜 손흥민과 조민아랑 왜 다른 거야? 월클이니까. 이게 비싼 거 아니야? 티셔츠 가격 73,000원이면 비싼 거 아니야? 안 비싸? 비싸죠. 너랑 나랑 이제 저항받을 거야. 비싸지 않아? 켜고 입고 있는 거 얼마짜린가요? 이거 10,000원. 비싸네. 근데 70,000원에 파는 거는 이해가 가? 아, 그래. 요즘 티셔츠가 하나에 50,000원씩에? 소니라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 투자이다. 이름값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지? 같은 브랜드더라도 니코보코랑 발렌시아가랑 다른 것처럼. 같은 브랜드더라도 슬레진저랑 어? 샤넬이랑 다르듯이 이름값이. 조미나는 삼선슬에 빠고 손흥민은 명품이네. 조미나, 아니 그 저기 몰라? 주얼리? 아니 니 조미나를 모르면 어떡해? 이거 조미나 빵집 기억 안 나? 이걸로 죽일 듯이 까였잖아. 양갱이 12만원이었어. 고가 양갱 논란에 대해서 양갱 하나에 10,000원이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직접 국내산 팥을 골라서 삶아서 쓰고 졸여서 만드는 수제 양갱에 가격도 12만 원이 아닙니다. 3만 원부터 가격대가 있는데 마치 12만 원의 양갱을 팔고 있는 것처럼 올리는 것도 좀 답답합니다. 지금 판매되는 양갱들이 아무리 비싸도 10만 원 넘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미나씨 엄청 물어뜯었어 이때. 그래서 결국은 베이커리 관뒀잖아. 용 무진장 먹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참 기구하다 인생이. 그래요. 아무튼 뭐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한 어떤 네임 밸류, 예, 월클, 예, 월드 클래스. 손흥민 월클 맞죠? 예. 그 가격을 7만 얼마 지불한다는 것은, 예, 나쁘지 않다. 예. 뭘 빚과 손흥민 월클 맞지? 대한민국 선 출신으로 스트라이커로서 최고 그 최고 전범인, 어? 시즌 최다 골 넣은 그 저기로 됐는데 글마 누구냐? 그 글마랑 둘이서 저기 됐잖아. 어. 아, 스트라이커가 아니 그 난 공격수라는 얘기야, 공격수. 어. 살라랑. 어. 살라 글마랑 같이 둘이서 저기 된 거잖아. 어. 한 시즌에서 골 제일 많이 넣어가지고. 근데 살라 같은 경우는 뭐 어시스트라든지, 어시스트가 아니었죠, 뭐냐, 그 PK도 좀 있었는데, 손흥민은 무조건 PK 없이 그냥 싹 다 골 때려 넣은 걸로 됐잖아. 최고의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나도 알아 임마. 뭐 씨발 뭐 스포츠 뭐 얼마나 뭐, 어? 내가 모른다고. 어? 알아 임마. 득점왕 그렇지. 미쳐버린 기름값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기름 넣고 나서 찔끔 나오는 거, 그거 한 방울이라도 어떻게든지 넣어보려고. 아, 너무 비싸긴 해, 기름값이, 그지? 이번 페이지까지만 하자. 어. 이거 뭐야? 한국이라면 우승할 수 있는 레이싱 팀이라고? 하하. 스쿠터 대회인가 보다. 125cc들만. 뭔 뜻인가 했다. 메이플 빵을 사려다가 편순이 밥 사주게 생김. 뭔 말이야?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빵을 미리 사다 놓을까요? 진짜요? 메이플 빵 나왔어? 네. 돈 못 사고 오라고 하더라고. 메이플 돈 복사 버그 터졌다는 메이플 빵 이슈. GS25랑 콜라보로 메이플 빵 나왔는데 포켓몬처럼 메이플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중요한 거는 스탬프를 3개 적립할 때마다 메이플 몬스터 티켓을 준다. 메이플 몬스터 티켓이 어디다 쓰는 건데? 그 티켓으로 밑에 나옵니다. 아이템 바꿔 놓은 거라고. 빵크빈, 모자, 의자, 유니폼. 그러면 빵을 30개 사쳐먹어야 블루마린 유니폼 세트를 주는 거야? 이 씨발 새끼들 봤나, 이 넥슨이 개새끼들 진짜. 10개 아닌가요? 아니지, 30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위에 필요 티켓 개수가 10개인데 3개 하나로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요? 어. 저 잘 모릅니다. 메이플 몬스터 티켓은 이제 3개를 모아서 하나로 해준대. 어. 아, 그러네. 빵 30개 들어가야 돼.
빵을 30개 처먹어야 블루마린 유니폼 세트를 준다는 거 아니야? 그거 얼마냐? 가만히 있어봐. 그건 뭐 빵 하나에 얼마야? 한 1200원 하냐? 위에 가격 나와있잖아. 1500원이네? 1500원 곱하기 30 45,000원? 아 45만원? 35,000원? 45,000원 맞아. 얼마 안 하네? 혜자네 혜자. 45,000원이면 혜자네. 거저주는 거네. 거저주는 거. 꽤 이쁜 코디 아이템을 주기도 하지만 교환 가능 아이템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게 왜? 메이플빵 3개에 티켓 하나 나오는데 티켓 가격이 4억이라고. 4억이면은 4,500원이 1만원이 된다고? 아 진짜? 빵 3개 4,500원이면 티켓인데 티켓은 4억 매소고 4억 매소면은 1만원. 메이플 돈 4억이 현돈으로 만원이다 그 소린 거 같아. 와 이거 인플레이션. 야 이 새끼들 뭐 이런 계획을 하냐? 빵당 2,500원이래 그래서 딱 만원이래. 와 그럼 품귀현상 지리겠다. 야 진짜 찐 돈 복사네. 저거를 교환 가능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획자가 시발 빵 많이 팔라고 그랬겠지. 그것도 맞죠. 시세 개 떨어지겠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혹시 괜찮으시면 빵 제가 좀 미리 사다 놓을까요? 편순이가. 근데 환불하고 다시 구매해도 스탬프가 찍힌지 모르겠어요. 내일 들어주면 톡 드릴게요. 회사원이세요? 내일 빵 구해놓으면 저 조각 케이크 하나만 사주세요. 사서 갈게요. 저 내일 6시에 끝나요. 같이 먹으러 가요. 메이플빵 사러 가는데 빵이 없더라. 알바분이 메이플빵을 알고 계셔서 얘기 좀 하다보니 이 여성분도 메이플 하더라. 친해졌는데 내일 밥 먹으러 갈 것 같다. 비추가 너무 많아서 놀랬다. 어쨌든 얘랑 내일 만날 약속 잡고 나니 그냥 오늘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 5시까지 근무를 하길래 오늘 만나자고 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아직 배는 고프지 않아서 처음 얘기한 것처럼 디저트를 먹으러 가자고 한. 여기 주변에 감성 카페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카페 얘기하다가 인벤 올린 것도 얘기했다. 얘가 보고 웃더니 인벤 후기 올리는 용으로 사진 찍자고 한. 아래는 카페에서 찍은 사진. 하트 필터 내가 넣은 거 아니다. 얘가 얘 폰으로 찍은 거다. 이제 술 마시러 간다. 후기는 더 이상 안 올릴게. 빠이. 디아블로 빵 존버한다. 자, 싸이 그 흠 뻑쇼 맞죠? 그 물 뿌리는 그 예 그게 어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은 ELC가 본인 SNS에 흠뻑쇼에서 물 낭비하는 거 지금 안 그래도 가뭄인데 자기 돈은 10원 한 푼 땡전 한 푼도 안 들이면서 SNS로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 어떤 이 뭔가 환경 문제에 한 발짝 다가가는 선민 의식을 보여주면서 돈 한 푼 드리지 않는 자신은 고생 일도 안 하고 채팅으로만 몇 줄 후려 갈겨서 사람들한테 개념 있다고 의식 있다고 그런 식으로 예, 추앙받죠. 예. 소신 있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작가가 ELC한테
개념 없는 타인에게 일침을 가하는 정의로운 나에게 빠진 어떤 나르시즘.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고, 몇 초에선 존나 빨아주고. ELC는 가수들의 콘서트 이런 것들을 그냥 뭔가 장난 정도로 느끼는 농사보다 하찮은 영역 정도로 느끼는 거 아닐까요? 이분 굉장히 좀 이상한 분이네. 나 이분 영화 출연한 거 몇 개 보니까 영화에서 비도 뿌리고 살수차 비 뿌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이 영화, 야, 자신이 이제 예술 계통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장르가 있는데, 자기가 찍는 영화는 우월한 아트고, 그 싸이 씨가 강남 스타일 이러는 건 광대들의 노름이고, 그런 것이 약간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싸이가 식수 낭비 비판에 정면 대응해서 흠뻑쇼를 한 번 더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판이 어떻게 또 뒤집혔는 줄 알아요? 정부에서 물 뿌리는 형태의 축제 진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돈 들여가지고 식수 이거 뿌리고 하는 건데 여름에 시원하게 좀 즐기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막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 어? 뭐 이거 한다고 무슨 뭐 원숭이도 창이 걸려요? 뭐가 걸려요? 아니 아주 그냥 꼰대 새끼들 연병지랄들 하네 진짜로 이 젊은이들이 즐기는 데 있어서. 어? 아니 그게 300톤을 써도 지 돈으로 항상 하는 거잖아. 자기 돈으로. 정부한테 뭐 돈 얻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하겠다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자기 돈으로 정당한 소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연에 있어서 하나의 그 테마 아이템인데 그걸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돈 한 푼 드리지 않으면서 저렇게 볼멘 소리만 하는 십꼰대 새끼들이 제일 문제 아니야? 방역 당국의 입장이었다고. 아, 코로나 때문에 말 나온 거면은 인정을 하겠다. 또 이렇게 되면 또 다시 ELC는 또 다시 난항에 빠지겠네. 요즘 2등병 수준. 이번에 전이 본 2등병 말년에 개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선언. 그 2등병 동기들한테 무시받기 시작하겠노. 동기 없음 혼자임 말년에게. 군생활 지옥 확정. 맞사님 눈치 존나 보고 이병헌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선언. 자랑스럽다 이병. 저런 애들이 빡센 해병대를 가야 되는데 맞지? 저런 애들이 빡센 해병대 가서 정말 해병 정신, 아세이 정신을 정말 전수 받아야 될 텐데. 정말 기열이다. 그치? 이 황군출
해병님의 진짜 해병 정신은 진짜 본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누구냐고? 있어요. 최신 밈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하루 종일로 바꾼대요. 예. 네. 24시 핸드폰 사용 가능한 걸로 바꾼대요. 좋죠? 르세라핌이 뭐야? 그루엘인님. 아. 어디 멤버가 르세라핌이라는가 이분이? 르세라핌이 그루엘 아닌가? 일만 누구야? 그 맨 제목 카즈하? 카즈하는 철권에 나오는 게 카즈 아니야? 그 카즈 야죠 글만. 아 글만은 카즈야야? 네. 어. 그래? 이쁜 여자 입냄새 맡은 이야기. 줄 서서 버스를 탔는데 앞자리 두 번째쯤에 자리가 있어서 앉았더니 금세 좌석에 사람들이 다 앉았다. 뒤따라 들어오던 졸라 피부 하얗게 이쁜 여자가 내 앞에 서더니 통화를 하는데 뭔가 답답하면 싸운 느낌이었어. 근데 이쁜 여자가 아 진짜 답답해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 할 때 입김이 내 코까지 강하게 오더라. 양치질한 지 얼마 안 된 정말 깨끗한 살냄새 같은 입김이 부는데 여자가 하 할 때마다 숨 존나 깊게 빨아들이면서 입김을 다 빨아먹었다. 여기서 안 들키려고 숨 깊게 마실 때 어깨 안 들썩거리려고 아주 부드럽게 이러면서 마셨다. 입냄새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니 7분 마심 어머니 씨발놈을 용서해주세요. 아 진짜 싫다. 아, 아 요즘 같은 불편한 세상에선 제가 말 못하죠. 예, 말 못해요. 기사 나요 기사. 별것도 아닌 걸로. 예전에 어떤 꿈을 꿨는데 제 그 중학교 때 친구 동창이 있었어요. 저랑 이름이 비슷한 친구였는데 그때 꿈에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학교에서 체육 시간 때 예, 둘이 남아 있었고 여자애들은 배구한다고 이제 여자애들 싹 다 나가 있던 상황이었고 나랑 그 친구만 반에서 있었는데 태훈아 태훈아 하더니 그 반에서 이쁜 여자애들만 있는 앉는 그 자리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예, 거기서 딱 깼어요. 예. 거기서 딱 깼어요. 그 친구가. 나는 한 적 없어. 나는 그런, 난 진짜 신께 맹세코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꿈에서도 안 해요. 저는 그런 짓을. 예. 자,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몸이 존나 아프다, 야, 랄프야. 예? 그 없냐, 나 지금 약간 몸살 걸린 것 같아. 감기 몸살 약이요? 그러니까 몸살, 그러니까 감기는 아닌데 몸살인 것 같아, 몸살. 화스. 지금 근육통 장난 아니야, 좆된다, 거짓말 아니라. 근육통. 안 쉴 거야, 안 쉴 거야. 절대 안 쉬어.
나는 너네가 방송하기 싫어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저항할 것이고,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6시까지 방송할 것이며, 난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똥게임을 할 거야. 대신 내가 약을 먹을게. 진짜 아파.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군말하지 마. 아프면 안 돼. 아프지 마, 유유. 진짜 아파. 진짜 아파요. 좀 두통도 좀 있고, 타이레놀 두 알 주고. 아, 타이레놀 두 알이면 될 것 같아. 타이레놀 주라. 타이레놀이 그 만병통치약 아니냐? 근육통, 근육통.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5시까지 오슈만 질질 끌었는데 무슨 방송 하고 싶어하는 척 크크라고 하시는데, 어? 뭐야? 4시 27분? 녹았어요 시간. 아니 뭐? 몰랐어. 아,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야, 어떻게 4시 27분, 4시 30분이네? 두 개면 되겠습니까? 진짜? 오래 했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재밌었잖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으니까 사람도 안 빠지고 계속 꾸준히 반 거 아니야? 이게 왜 꿀 빠는 거야? 여기에 나의 생각도 가미가 되고. 아니 이게 꿀 빠는 거면 다른 BJ들 다 하지. 그러지 않아? 그럼 무슨 방송을 하라고? 응? 아 뭐 무슨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 존나 춥다. 이게 몸이 진짜 아프다. 흐름은 BJ가 잡지 졸라 재밌었는데 왜 이노? 비비마 왜 그래? 비비미한테 풍선 다 바꿔 할게. 존나 일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네. 비비미 사천기 채우려나 보다. 와, 비빔이 4,000개 채웠다.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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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너 또라이야? 이게 뭐노? 코드로 30분 채운 해배임은 언제 할 거니? 안경 코받침 눈깔 찔러서 실려갔으면 좋겠다 하니 잡신 어 아 죽겠다. 담배나 피고 하자. 니들이 4천개 받았다고 생각해봐. 난 저지랄 40분도 한다고. 이거 뽀도하는게 쉬운건줄 아나보네. 어? 뽀또 하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마.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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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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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봐 그러면은. 아니 그 내가 영통 걸 테니까 뽀또 해보라고. 몸무게 최소 120에 존못돼야 함. 뽀또 해봐. 할 손 들어봐. 모바일로 켜갖고 뽀또 해봐. 어? 치킨 줄게. 치킨 한 마리 기프티콘 줄 테니까 해봐. 유주삼양 하시죠. 해봐. 방송이 되게 쉬운 줄 알아. 야, 치킨 한 마리 얼마야, 랄프야? 한 마리 유산이 2만 원 하죠. 열 번만 해줘봐. 손 씨바라 하는데. 아니 진짜 기프티콘 바로 줄게. 해봐. 안경 쓴 놈, 안경 쓴 놈, 모바일로 방송 보는 놈. 손 들어 지금. 손 들어봐. 우스피스? 알았어. 건다. 너 해봐. 참여 조건 모바일로 방송 보고 안경 끼고 있어야 돼. 유저 참여 거절했어. 우스피스 블랙에 꾸룩꾸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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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었다. 블랙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아, 저 위에 뿌리만 좀 입고 해도 될까요? 어 해봐. 네 잠시만요. 10초만요. 와 씨. 와. 아, 다 됐습니다. 잠시만요. 아, 됐습니다. 할까요? 아니, 외모를 아니, 밑에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야. 얼굴 정면으로 얼굴 정면으로 가지고 집에서는 원래 어, 그래. 준비됐어?
네, 뽀또 몇번 하라고요? 10번. 10번이요. 예, 알겠습니다.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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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 같은데요? 쪽지로 기프트콘 줄게. 잘 아, 감사합니다. 중성. 아, 잘 먹어. 예, 감사합니다. 뽀또 뽀또. 아, 씨발. 랄프야. 무슨 치킨을 줄까요? 그 BBQ지. BBQ 황을 주고. 오늘부터 콧방이 안 할란다. 전마 BBQ 황을 주고. 네. 무도 하나 더 추가해. 무. 그 무로 임플란트 좀 하게 쟤. 무로 앞니빨 쑤셔갖고 저기 하게 임플란트 좀 하게. 전마 무 하나 더 줘. 알겠습니다. 너 매일같이 무 갈아 껴가지고 저 임플란트 해라. 어. 근데 방심했다. 근데 와 좆된다. 코파기 평균, 코파기 평균 이게 지린다. 와 언제 봐도 잘생겼다니까 애들. 언제 봐도 잘생겼어 애들이 보면은. 방제들 봐봐. 다들 동의해? 동의하지 다들? 어떻게 점마 딱 하나 골라가지고 너만 자존감 배채우네? 아 채팅창 존나 웃겼어. 어떻게 점마 하나 골라가지고. 아 뭐다? 좆된 거 같은데 랄프야? 예? 나 열난다. 일로 와봐봐.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정상입니다. 랄프가 또 거제도 의학과 나와서 잘 알아요. 네. 랄프가 10번에 뽀또 10번에 뒤에서 뽀또! 아니 뒤에 내 뒤에서 뽀또! 내 뒤에서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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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줄게 랄프야. 너도 하나 먹어. 존나 웃기네. 진짜 너드 그 자체라고. 심너드. 자 오늘은 약발방도 없고요 미스테리도 없어요. 오늘은 게임 방송할 거예요. 똥게임. 그동안 미뤄왔던 똥게임을 오늘 즐겨보도록 할 건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무슨 게임 할지 좀 정하고 오늘 6시까지는 무조건 방송할 거예요. 네. 그리고
뽀따. 그리고 오슈를 왜 이렇게 길게 했지나? 진짜 시간 때우려는 목적이 없었는데. 자료들이 재밌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올라왔던 자료들이 좀 양질의 자료들이 많았고 얘기할 거리들도 많았고. 12시 41분부터 지금 시간까지 하면 4시간 정도 했네요. 그니까 엄청 오래 한 것 같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것 같아 나는. 자, 오늘 그 할 게임 좀 보자. 카페에 많이 올라왔더라고, 게임 추천 게시판에. 포인트 프리밋이라는 게임이고, 오 약간 그 느낌 난다. 옛날에 우리 라그나로크라는 게임 기억나요? 그 게임 느낌 난다. 커스터마이징하고 마을 NPC들한테 퀘스트 받으면서 시나리오가 이어지는데 슬라임부터 시작해서 맵에 있는 몬스터를 잡고 점차 강해지면서 강한 몬스터들을 잡고 또한 나무도 베서 목재를 얻을 수 있어서 약초를 채집할 수도 있고 채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은 것들로 여러가지 재련을 하거나 업글 또는 구매가 가능한데 재련만 모은 다음에 원하는 것을 다 만들 수 있다. 오. 별로야? 3시간 58분. 데모가 좀 많이 나왔어요, 게임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엠 약사로군요. 그게 아 풍월량님 완전 그거지. 어 대부지 대부, 종겜계의 대부. 아프리카 왜 떠나셨지? 요새 트위치에서 핫한 게임 제2의 뱀파이어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아 진짜? 20 minutes till down till then 20 minutes till then 20분을 버텨야 하는 형님 항상 유튜브로만 챙겨봐라 처음 봅니다. 건강 챙기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어 고마워. 20분 버티면 끝나서 짧고 굵게 똥 게임 시간에 할만해 보인다. 뻣뻣 초반에는 이렇게 조촐하게 미사일 한두 개 쏘면서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뱀파이어 서바이벌처럼 이렇게 무기가 강하면서 존나 강해진다. 좆된다. 후반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발 쏘고 몬스터 난이도가 올라간다. 무기 종류도 여러 가지라서 여러 가지 테크가 있다. 존나 재밌다. 오늘 게임은 뿌옷 데미지. 우와! 와! 총알도 피해야 되는 거야, 저거? 아니구나. 저거 영혼 먹는 거구나. 이건 안 먹으면 다 모아서 하나로 안 나오나? 존나 재밌겠다. 야, 이거 한글이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로 변환하면 인정. 알아볼게요. 요즘 핫한 방송용 공포 게임 추천. 더 쿼리. 이거 약간 워킹 데드 느낌. 그 뭐야? 이거 흑사병 게임 있죠? 흑사병 게임 뭐야? 아, 그 누나가 아기 데리고 그 저기 쥐 그거? 약간 그런 그래픽에다가 이 그게 많아요. 자, 오늘 컷신이 많아요. 워킹 데드 느낌. 아니지?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라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언틸 더운 느낌? 컷신이 많아요. 근데 이거 플레이 타임 막 7시간, 8시간 붙었더라고요. 진짜? 네. 존나 재밌겠는데?
야 이거 언제 날 잡아서 하자. 역캠이랑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역캠비랑? 절반절반씩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노가리 까면서 하루 딱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역겜비 역캠이 아니라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역겜비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7시간짜리 그냥 딱 올려버려서 탑이제 하는 거 맞는데 쿼리 상터치에다가 머리 감으면 개 씹어진다고? 어 진짜 재밌는 게 뭔지 보여줘?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비비마? 저거 재밌겠다. 저거 하자. 저거 일단은 그 뱀파이어 서바이벌 2 같은 그 저 게임 하자. 어. 아프리카는 그런 식으로 방제하면은 애들이 안 봐. 씹너드 전용 방송 해놓고 이제 짝대기 그어놓고 20분을 버텨라. 이렇게 해놔야 돼. 직관성 있네. 어, 직관성 있게 해야 돼. 아, 뱀파이어 서바이벌 했지. 많이 저기 그 됐다고 하더라고. 많이 그 발전했다고 하더라고. 업데이트도 되고. PC방 게임도 업데이트 많이 했어요. 그래? 네. 어쩌라고? 네? 어쩌라고? 어쩌라고? 저쩌라고? 이 녀석아. 좋다 이 말이지. 맞아? 재밌겠다. 저거 한번 해보자. 나 저런 게임 좋아. 엄마! 됐어. 아 근데 진짜 아직까지도 나 궁금한 게 있어. 아까 그 친구 강냉이 왜 나간 거지? 그때 설명했잖아요 그 사람이. 자전거 타다가 박아가지고 나갔다고. 이빨 고칠 돈이 없대. 치킨 이 보냈어. 치킨 꼭 줄게. 네, 보냈어요 벌써. 오동지 친척. 이빨 빠진 오동지래. 오동지 아저씨. 자, 다 됐는지 보자. 컴퓨터 아직 안 켜진 것 같은데? 야 이상한데? 디스플레이 포트가 불이 안 들어왔어. 돌아가고 있네요. 아니 디스플레이 포트가 아예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 GPU 활성화 안 돼 있네요. 그럴 땐? 선을 뽑았나 봐. 제대로 꼽아 제대로. 너무 흔들지 말고 모니터. GPU 눌러서 빼야 돼가지고 조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꼽아. 좀 해주시면... 디스플레이 포트, DP 포트라고도 하죠. 이 HDMI도 모르는 이 무지랭이야. 다 왔습니다. 했어? 어 디스플레이 포트 1 기기가 연결됐대. 어 HDMI랑 디스플레이 포트랑은 조금 다르지. 한글 지원 안 합니다. 이 한글 지원 안 해 이 게임? 예. 아이템즈 설명해 드릴게요. 물어보시면. 싫어. 설명 안 해 드릴게요. 하지 마. 예. 설명하기만 해.